무료 변론 논란에 휩싸여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답변이 궁색합니다. 송도한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은 이 지사의 재판과 관련해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상고심 변호인단에 참가했지만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무상연애 논란을 시작점으로 무상이 트레이드마크가 된 분입니다. 일국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상황에서 제기된 수임료 무상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큰 것이어서 정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빼먹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땡땡대교 무료공학도 무료와 무상을 앞세운 행태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같은 설있고 섣부른 주장 외치기 전에 자신의 기본부터 잘 헤아리길 바랍니다.